할미꽃.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할머니와 두 손녀가 살고 있었어요. 큰 손녀는 얼굴이 무척 예쁘고 작은 손녀는 마음씨가 아주 고왔지요. 할머니, 빨리 들어오세요. 오냐, 사이좋게 놀고 있으렴. 할머니가 물질을 하러 바다에 나가면 두 손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할머니를 기다렸어요. 할머니는 해녀 일을 하며 혼자 손녀들을 키웠어요. 에구, 어미 아비도 없는 불쌍한 것들. 예쁘게 자라는 손녀들 생각만 하면 힘든 해녀 일도 즐겁기만 했지요. 오랫동안 숨을 꾹 멈추고 물속 깊이 들어가서 전복과 소라를 따고 물고기를 잡았지요. 할머니는 그걸 내다 팔아 손녀들과 먹고 살았어요. 할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가 되면 작은 손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녁상을 차려놓았어요. 할머니, 배고프시지요? 오냐, 우리 착한 아기들, 어서 밥 먹자. 두 손녀와 따뜻한 밥을 나눠 먹노라면 할머니는 모든 시름이 눈 녹듯이 술술 사라지는 것만 같았어요. 어느덧 손녀들은 무럭무럭 자라나 꽃보다도 어여쁜 처녀가 되었어요. 나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큰 손녀가 거울을 보면서 말했어요. 언니, 나는 착한 사람한테 시집가서 할머니랑 행복하게 살 거야. 작은 손녀가 할머니 다리를 주무르며 말했어요. 소원대로 큰 손녀는 고개 넘어 이웃 마을에 사는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부디 잘 살아야 한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 큰 손녀를 시집 보낸 할머니는 큰 손녀의 행복만을 빌어주었어요. 이듬해에는 작은 손녀도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멀리 떨어진 마을로 시집을 갔어요. 작은 손녀는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총각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할머니, 꼭 건강하셔야 해요. 작은 손녀는 혼자 남은 할머니가 걱정되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어요. 할머니는 혼자 툇마루에 앉아 달을 쳐다보며 늘 손녀들을 그리워했어요. 어느덧 할머니의 머리는 눈이 쌓인 듯 하얘지고 얼굴엔 주름이 깊이 파였어요. 허리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구부러졌지요. 우리 아기들 다잘 살고 있을까? 이 할미 생각 한 번쯤 해줄까? 어느 찬바람이 부는 겨울날이었어요. 할머니는 손녀들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어 부잣집으로 시집간 큰 손녀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큰 손녀는 문틈으로 늙고 초라한 할머니를 보고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어요. 나 없다고 그래라. 큰 손녀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하인들은 할머니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대문을 꽝 닫았어요. 할머니는 문 밖에서 한참을 덜덜 떨다가 쓸쓸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할머니는 그만 알아눕고 말았어요. 이 늙어 빠진 할미가 찾아가서 부끄러웠던 게야. 에그, 내가 주책도 없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먹을 것을 권해도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혼자서 저를 얼마나 아끼며 키웠는데. 이웃 사람들이 큰 손녀에게 찾아가 할머니의 소식을 전하려고 했지만
큰 손녀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답니다. 얼마 뒤 할머니는 가까스로 기운을 차렸어요. 죽기 전에 우리 작은 손녀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할머니는 아픈 몸으로 집을 나섰어요. 작은 손녀의 집은 산 넘고 물 건너 아주 멀리 떨어진 마을에 있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꽁꽁 언 고갯길을 넘는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손녀 생각뿐이었지요. 작은 손녀야, 이 할미가 금방 감아. 휘! 휘! 사나운 눈보라가 세차게 휘몰아쳤고 길은 미끄러워 한 발자국도 옮기기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기운이 점점 떨어졌지요. 저 고개만 넘으면 우리 작은 손녀가 사는 마을인데. 하지만 날이 어두워져 한 치 앞도 보기 힘들었지요. 아이쿠! 할머니는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펄펄 내리는 흰 눈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소복이 쌓여갔어요. 이미 지칠 대로 지친 할머니의 숨은 꺼져가고 있었지요. 그때 어디선가 작은 손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세요? 할머니! 할머니가 온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작은 손녀가 할머니를 마중 나온 거였어요. 작은 손녀는 저 멀리 뭔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던 작은 손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할머니! 눈 좀 떠보세요! 할머니는 간신히 고개만 끄덕이고 곧 눈을 감고 말았지요. 작은 손녀는 몸이 얼어붙은 할머니를 감싸 안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어요. 할머니! 작은 손녀의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퍼져나갔어요. 작은 손녀는 할머니를 뒷동산 양지 바른 곳에 고이고이 모셨어요. 어느덧 새봄이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었어요. 할머니의 굽은 허리처럼 줄기가 휜 꽃. 사람들은 그 꽃을 할미꽃이라고 부른답니다. 손 없는 각시. 옛날에 한 어머니가 딸을 낳고 죽어버렸지 뭐예요. 아버지는 혼자서 딸을 키우다가 딸이 16살 먹는 해에 세장가를 갔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장사를 하러 멀리 떠나면 딸을 몹시 구박하고 몹시 부려먹었어요. 그래도 딸은 새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일을 했답니다. 새어머니가 배를 짜놓으라고 하면 하루 종일 배틀에 앉아 곱게 배를 짰지요. 그 솜씨를 본 새어머니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어쩌면 저렇게 배를 곱게 짤까? 얄미운 것! 새어머니는 배를 잘 짜는 딸이 더 얄미웠지요. 그뿐이 아니라 딸은 밤에는 방문에 가리개를 쳐서 호롱불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두고 글공부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안 새어머니는 더욱더 배가 아팠어요. 의붓딸이 그를 깨우치고 똑똑해지는 게 싫었거든요. 하루는 부엌 수채구멍에서 쥐가 쑥 올라왔어요. 새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 쥐가 수채구멍에 살면서 부엌을 들락거리는 거였지요. 그때 새어머니 머릿속에 기가 막힌
못된 생각이 번쩍하고 떠올랐어요. 그날부터 새어머니는 쌀과 밥과 반찬을 수채구멍 안에 넣어주었어요. 그러자 생쥐만한 쥐가 점점 살이 쪄서 나중에는 강아지만하게 자랐지 뭐예요. 새어머니는 들판에 자라는 이상한 풀을 뜯어다가 묵을 만들어서 딸한테 갖다 주었어요. 얘야, 밤에 공부하느라 배고플 테니 이걸 먹어라. 어머니, 고맙습니다. 딸은 힘들게 묵을 만들어 갖다 준 새어머니가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새어머니의 꽁꽁이 속은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풀로 쓴 묵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딸은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굴렀지요. 그러니까 새어머니는 얘야, 갑자기 왜 그러느냐? 내가 죽을 좀 쓰워줄게 하며 부엌으로 가서 부싯돌에 쌀을 갈아 죽을 끓였어요. 그러자 죽냄새를 맡고 수채구멍에서 쥐가 튀어나왔지요. 새어머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지깽이로 살찐 쥐를 잡아서 껍질을 벗겼답니다. 그러고는 껍질 벗긴 쥐를 몰래 숨긴 채 끓인 죽을 들고 딸 방으로 들어갔어요. 딸은 혼자서 끙끙 앓다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들어 있었지요. 새어머니는 껍질 벗긴 쥐를 얼른 이불 속에 넣고는 딸을 깨웠어요. 얘야, 이것 좀 먹어봐라. 그러면 좀 나을 거야. 새어머니는 딸을 위하는 척 했어요. 딸은 새어머니가 내민 죽을 먹기 싫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지요.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글쎄 이불 속에서 껍질이 벗겨져 빨갛게 된 쥐가 나왔어요.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새어머니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지요. 딸은 몹시 놀라서 허둥댔어요. 아이고, 내가 이래서 배가 아프다고 했구나. 새어머니는 화가 난 척하며 방을 나가버렸답니다. 새어머니는 딸이 아이를 낳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녔어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니 소문은 멀리멀리 퍼져나갔지요. 이 소문을 들은 딸은 억울해, 너무 억울해. 어머니가 없으니까 계모가 저런 소문을 내고 다니는구나 하며 혼자서 눈물만 흘렸지요. 멀리 장사를 나갔던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자 새어머니는 딸이 죽은 아기를 낳았다면서 거짓말로 고자질을 했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난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 저걸 어떡하느냐? 저 아이를 어떡하느냐고. 아우, 여보, 난 부끄러워서 어떻게 쟤를 집에 두겠어요? 어서 집에서 내쫓아버려요. 새어머니는 화가 난 아버지를 부추겼어요. 당장 내쫓아버려야겠어. 아버지는 딸을 내쫓으려고 벌떡 일어났지요. 그러자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붙잡지 뭐예요. 여보, 제가 글쎄 아기만 낳은 게 아니라 우리 집 돈에도 손을 댔어요. 당신이 장사하러 간 사이 안방에 몰래 들어와서 그간 내가 모아뒀던 돈을 홀랑 가져갔지 뭐예요. 아휴, 저렇게 손버릇이 나빠서야 어떡하겠어요. 다시는 못된 짓을 못하도록 두 손을 잘라버려요. 그래야 어디 가서 집안 망신을 시키지 않지요. 새어머니는 거짓말을 더 보태어서 아버지를 또 구슬렀어요.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말만 듣고 작두를 새파랗게 갈아다 놓고서 딸을 불렀지요. 내 인연! 여기에 손을 넣어라! 하면서 윽박질렀어요. 착한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작두에 손을 넣었답니다. 아버지가 작두로 오른손을 뚝
자르자 어디에선가 독수리가 나타나 물고 가버렸어요. 왼손을 뚝 자르자 이번엔 매가 나타나 잘린 손을 물고서 산 너머로 가버렸지요. 아버지가 두 손을 다 잘랐지만 딸 손에서는 피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답니다. 아버지는 두 손을 자른 딸을 끝내 집에서 내쫓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난 딸은 발길 닿는 대로 몸이 가는 대로 걸어갔지요.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 날은 저물고 다리도 아프고 배가 고팠어요. 이때 산골짜기 마을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보였어요. 기와집 담 앞에는 배가 탐스럽게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손 없는 처녀는 배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두 손이 없으니까 아무리 주렁주렁 열린 배라도 따먹을 수가 없네요. 까치발을 하고 목을 쭉 빼보았지만 입이 배에 닿을락 말락했어요. 배나무를 살펴보니 굵은 줄기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서 손 없는 처녀는 두 발로 디디고 팔꿈치로 배배틀면서 겨우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에 앉았답니다. 그러고는 입으로 배를 베어 물었지요. 그런데 손 없는 처녀가 입으로 한 입 베어 물면 배가 툭 떨어졌어요. 또 다른 배를 한 입 베어 물면 툭 떨어지고 또 한 입 물면 툭 떨어지고 배를 한 입씩 물 때마다 다 떨어졌어요. 손 없는 처녀는 배를 한 입씩 먹고는 배나무 위에 걸터앉아 있었어요. 한편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는 과거 공부를 하는 도령이 살고 있었답니다. 도령은 공부를 하다가 바람을 쐬려고 담벼락을 따라 걸었지요. 배나무 아래로 오니까 바닥에 배가 떨어져 있는데 꼭 한 입씩만 먹은 거였어요. 아니, 누가 한 입씩 베어 먹었을까? 도령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배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나뭇가지 속에 동글동글한 게 앉아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랐지 뭐예요. 거기 배나무에 올라가 앉은 게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거들랑 내 갈 데로 가고 사람이거들랑 내려오너라. 사람 같으면 거기 안 올라갈 텐데. 저는 사람이옵니다. 사람이니까 나무에 올라오지 귀신이 어찌 나무에 올라오겠습니까? 우리 집 배나무는 날짐승도 앉지 못하고 들짐승도 올라가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냐? 도령의 말에 한 처녀가 내려오는데 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녀의 모습은 옥처럼 아름답고 머리도 곱게 땋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정말 기이한 일이로군. 우리 집 배나무는 날짐승도 앉지 못하고 들짐승도 올라가지 못하는 나무인데 어찌 손도 없이 배나무에 올라갔단 말이오? 두 발로 손 없는 손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가 어떻게 해서 손이 없는 것이오? 도령이 놀라며 물었어요. 일찍 부모를 잃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손까지 잃었답니다. 참 불쌍한 처녀로군. 도령은 손 없는 처녀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갔지요. 도령은 처녀를 아랫목에 앉혀놓고 글공부를 했어요. 하룻밤은 이럭저럭 보냈지만 다음 날이 되자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부모님한테 들키는 날엔 날벼락을 맞을 테니까요. 도령은 방 안을 살피다가 벽장 안에 손 없는 처녀를 숨겼답니다. 잠시 뒤 하인이 아침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도령이 문 앞에서 밥상을 받지 뭐예요. 다 먹고 내놓은 밥상에는 그릇이 싹 비워져 있었어요. 새순물을 떠서 방에 넣어주면
전보다 물이 더 더러워져 있고 수건을 가져가면 전보다 더 젖어 있었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데? 진짜 이상해. 하이는 문구멍으로 도령의 방안을 엿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벽장 속에서 웬 처녀가 나오더니 도령과 마주앉지 뭐예요. 도령은 처녀한테 밥을 떠서 먹이고 반찬도 먹여주었답니다. 도령이 한 숟가락 먹고 처녀가 한 숟가락 먹고 아주 다정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이었지요. 하인은 당장 마님에게 달려가 일러 바쳤어요. 마님! 마님! 도련님이 방에 웬 처녀를 숨겨놓고 함께 밥을 드시고 계세요. 무엇이라? 옛기 이 고약한 것! 감히 내 아들을 모함하다니! 마님이 하인을 꾸짖었어요.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답니다. 하인은 억울했지만 마님이 무서워서 그만 물러났답니다. 그러나 도령의 행동을 지켜보던 하인이 다시 마님에게 일러 바쳤어요. 마님, 제 말을 믿지 못하시겠으면 도련님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마님도 이번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다가 물었지요. 얘야, 방에 처녀를 숨겨두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잤느냐? 도령이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숨기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하거라. 마님이 다그치자 도령은 손 없는 처녀를 어머니 앞에 데리고 갔어요. 어머니는 손 없는 처녀를 보더니 입이 딱 벌어졌지요. 아니, 이토록 고운 처녀가 어찌하여 손이 없단 말이냐. 마님은 눈물만 흘리는 처녀를 가엽게 여겼어요. 게다가 처녀는 도령의 아이를 가진 상태였지요. 그래서 마님은 혼례를 올려주었답니다. 신랑은 손 없는 각시와 한동안 꿀맛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과거 공부를 하러 한양으로 떠나야 했답니다. 어머니,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각시를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래, 걱정 말고 과거 공부나 열심히 하거라. 집안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신랑은 손 없는 각시를 집에 남겨두고 과거길을 떠났어요. 신랑이 떠난 뒤 손 없는 각시는 아기를 낳았지요. 아기를 낳아놓고 보니 달덩이같이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마님은 얼마나 좋은지 아기를 물고 빨고 쓰다듬고 하면서 아주아주 아주 예뻐했답니다. 나만 좋을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내 아들에게도 전해야겠구나. 마님은 편지를 쓴 뒤 하인을 불러 심부름을 보냈어요. 하인은 신랑한테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부지런히 걸었지요. 하지만 멀고 먼 한양이 어디 하루 만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이어야지요. 가는 길에 해가 저물어서 주막집에서 하룻밤 묵어가려고 들어갔어요. 주막집 여자가 하인을 반기며 말을 걸었지요.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우리 주인집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서 한양에 계시는 서방님한테 편지를 전하러 가는 길입니다요. 우리 주인집 며느리는 손 없는 각시지요. 손이 없는데도 서방님과 마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홀례도 올리고 달덩이 같은 아들도 낳고요. 주막집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바로 손 없는 각시의 새어머니였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니 손이 없어서 굶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의붓딸이 부잣집에 시집가 달덩이 같은 아들까지 낳았다지 뭐예요. 새어머니는 배가 뒤집힐 정도로 약이 올랐지요. 하인은 피곤해서 금세 골아떨어졌어요. 새어머니는 하인이 무슨 편지를 갖다 주러 가는지 궁금해서 보찜을 뒤적거렸어요. 그랬더니 편지 한 장이 나왔지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 아들아, 내가 과거 공부를 하러 떠난 뒤에 며느리가 달덩이같이 잘생긴 아들을 낳았단다. 그러니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얼른 과거에 합격해서 돌아오너라. 이렇게 쓰여 있었지요. 편지를 읽은 새어머니는 세미나기도 하고 의붓딸에게 못된 짓을 저질러서 그게 들킬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자기가 대신 편지를 썼지요. 아들아, 내가 과거 공부를 하러 떠난 뒤에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두루뭉술한 아이란다.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가짜 편지를 썼지요. 새어머니는 자기가 쓴 편지를 하인의 보쯤에 넣어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밥을 해먹여 보냈어요. 하인은 편지가 바뀐 줄도 모르고 신나게 한양으로 달려갔지요. 신랑은 하인이 집에서 편지를 가져왔다고 하자 버선발로 뛰어나가 하인을 맞았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던 신랑은 기가 턱 막혔지요. 우리 어머니가 그동안 변해도 너무 변하셨구나. 아무리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두루뭉술한 아이라도 내 아들이고 어머니 손자인데 이렇게 편지를 쓰시다니. 신랑은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두루뭉술한 아이라도 제 아들이니 제가 갈 때까지 잘 돌봐주십시오. 째보라고 해도 좋고 곰보라도 좋으니 제가 갈 때까지 제발 꼭 돌봐주세요. 신랑은 이렇게 쓴 편지를 하인에게 건네주었어요. 하인은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다시 같은 주막집에 들렀지요.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하룻밤 쉬었다 가시오. 새어머니는 하인에게 밥을 해주고 하룻밤 자게 했지요. 그리고는 하인이 잠든 틈에 새어머니는 또 편지를 훔쳐 읽었어요. 신랑이 손 없는 각시를 당장 내쫓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잘 돌봐달라고 하니 약이 더 바짝 올랐지요. 새어머니는 또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다시 썼답니다. 어머니,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두루뭉술한 아이를 뭐 하겠습니까? 멀리멀리 내쫓아버리세요.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어리석은 하인은 편지가 바뀐 줄도 모르고 다음날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눈이 빠지게 아들의 편지를 기다리던 마님은 편지를 읽다가 한숨을 푹 쉬었지요. 우리 아들이 과거 공부하러 한양에 가더니 변해도 너무 변했구나. 달덩이같이 잘생긴 아들을 두고 눈도 없고 코도 없다고 멀리멀리 내쫓아버리라니. 이건 아니지. 마님은 다시 편지를 써서 하인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또 며느리와 손자를 내쫓으라는 답장이 왔지요.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오로지 내쫓으라는 답장만 오니 마님은 몹시 섭섭했지만 아들의 말을 따르기로 했답니다. 얘야, 멀리 가서 달덩이같이 잘생긴 아들을 키우며 잘 살거라. 손 없는 각시는 억울하다는 말도 하지 않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손 없는 각시는 아기를 등에 업고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가니 아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었지요. 각시는 손이 없어서 등에 업은 아들에게 젖을 물릴 수조차 없었답니다. 아가야, 아가야 울지 마라. 울면 배가 더 고프단다. 손 없는 각시가 아기를 달래면서 걸어가자니 목이 말랐어요. 때마침 숲속에 샘이 하나 보였지요. 손 없는 각시는 아기를 등에 업은 채
샘이 엎드렸어요. 그러자 등에 업힌 아기가 쑥 빠져나와 샘의 풍덩 빠졌지 뭐예요. 아, 이를 어째? 손 없는 각시는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손목을 내밀어 아기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샘 속에서 두 손이 쑥 올라오더니 손목에 척 달라붙었지요. 손 없는 각시는 샘에 빠진 아기를 번쩍 들어올렸답니다. 에구머니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각시는 자기 손을 꼬집어도 보고 비틀어도 보고 때려보고 주물러도 보았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그 샘 위로 독수리와 매가 날고 있었답니다. 각시는 손이 거짓말처럼 떡하니 붙어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얼른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렸어요. 배고파서 울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고는 엄마 젖을 쪽쪽 빨아먹었지요. 난 이제 우리 아기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손 없는 각시는 이제 손 있는 각시가 되어 자신감이 넘쳤어요. 각시는 아기를 업고 어느 동네로 갔답니다. 한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메고 있었어요. 할머니, 조금 쉬었다 하세요. 각시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할머니한테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가 호미를 놓고 각시 옆에 앉았지요. 말만 들어도 고맙구려. 그런데 왜 혼자서 아기를 업고 떠돌아다니는 게요? 집도 절도 없어서 이 아기만 업고 떠돌아다닌답니다. 그렇군요.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처럼 살면 어떻겠소? 각시는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저를 딸로 받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제 힘들게 밤매지 마시고 목화솜을 좀 사다 주세요. 목화솜은 왜? 제가 만들 게 있습니다. 할머니는 각시와 아기를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목화솜을 사다 주었지요. 각시는 목화솜으로 배를 짜서 할머니한테 내놓았어요. 그러면 할머니는 장이 서는 날 배를 팔아서 더 많은 목화솜을 사다 주었답니다. 각시는 또 더 많은 배를 짜서 할머니한테 내놓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땡볕에서 밭을 메지 않아도 잘 살게 되었답니다. 각시가 손을 잃어버리기 전에 배 짜는 솜씨가 워낙 좋았었거든요. 각시가 할머니랑 지내는 동안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어느새 아이가 8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한양으로 간 신랑은 과거에 합격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신랑은 각시와 아들이 쫓겨났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신랑은 각시와 아들을 찾겠다며 장사꾼으로 나섰어요. 등쯤에 배를 짜는 데 쓰는 북, 바디 등을 넣어서 방방곡곡으로 돌아다녔지요. 하루는 어느 동네에 닿았는데 조무래기들이 모여서 뛰어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가만히 보니까 손 없는 각시를 닮은 사내 꼬마아이가 있었어요. 신랑은 사내 아이를 요리 뜯어보고 조리 뜯어보았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 각시를 닮았거든요. 얘야, 넌 어디 사느냐? 신랑이 아이를 불러서 물었어요. 이 동네에 살아요. 그렇구나. 내 어머니랑 아버지는 다 계시냐?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세요. 신랑은 아이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얘야, 내 어머니한테 가서 배 짜는 도구를 파는 사람이 왔으니 구경하러 나오시라고 하거라. 사내 아이는 한달음에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외쳤지요. 어머니, 어머니, 어떤 장수가 배 짜는 도구를 가져왔으니 구경하러 오시래요. 하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고 배만 짰답니다. 사내 아이는 어머니 손을 잡아 끌면서
등짐 장수한테 데리고 갔지요. 신랑은 사내 아이 손을 잡고 오는 여인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각 씨의 모습은 그대로였거든요. 각 씨도 신랑을 대번에 알아보았지요. 그런데 각 씨 손이 버젓이 붙어있는 모습이었어요. 신랑은 깜짝 놀라면서도 무척이나 기뻤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내 아들이요?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두루뭉술한 아이라더니 이렇게 늠름하고 잘생긴 아들이었구려. 신랑은 사내 아이를 얼싸안았어요. 손이 없던 당신은 어떻게 손이 달려있소? 각 씨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신랑한테 다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더니 당신이 열심히 살아서 천지신명님이 도운 거요. 이제부터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삽시다. 각 씨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각 씨를 모함한 새어머니와 딸의 손을 자르고 내쫓은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각 씨는 고향도 그립고 아버지와 새어머니도 궁금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고향에 들렀어요. 그런데 글쎄, 뒤늦게 모함에 빠졌다는 걸 깨달은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내쫓고 또다시 새장가를 들었다지 뭐예요. 아버지는 각 씨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난날의 잘못을 빌었답니다. 다행히 새로 들어온 새어머니는 마음씨가 넉넉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각 씨를 자기가 낳은 딸처럼 생각하며 잘해주었답니다. 그 뒤로는 서로 집을 오가며 잘 지냈다고 해요. 반쪽이. 옛날 옛적 한 마을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정성껏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꿈에 삼신할미가 나타났어요. 우물에 있는 잉어 세 마리를 잡아먹으면 아들 셋을 낳을 것이오. 다음 날 부인이 우물에 가보니 커다란 잉어 세 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부인은 바가지를 내려 잉어를 모두 건져냈지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난데없이 고양이가 나타나 잉어 한 마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얼른 쫓아갔지만 그새 반쪽을 먹어치워버렸네요. 부인은 할 수 없이 잉어 두 마리하고 반을 먹었어요. 열 달이 지나 부인은 새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중 막내가 눈도 하나, 귀도 하나, 팔다리도 하나, 코도 반쪽, 입도 반쪽인 반쪽이었지요. 생김새는 여느 아이들과 달랐지만 반쪽이는 똑똑하고 기운 센 아이로 잘 자랐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첫째와 둘째가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반쪽이도 형들을 따라 나섰지요. 에잇, 너랑 같이 다니면 창피해. 형들은 졸졸 따라오는 반쪽이를 커다란 나무에 꽁꽁 묶어놓고 가버렸어요. 반쪽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불끈 힘을 주었지요. 그러자 커다란 나무가 뿌리째 쑥 뽑혔어요. 반쪽이는 나무를 짊어진 채 콩콩 형들을 쫓아갔어요. 형님들 같이 가요. 으이구, 저놈이 또 쫓아왔네. 형들은 반쪽이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번에는 반쪽이를 바위에 칭칭 묶어두고 갔지요. 반쪽이는 이를 꽉 물고 얼굴이 벌개지도록 힘을 주었어요. 그러자 무거운 바위가 훌쩍 들렸지요. 반쪽이는 바위를 짊어진 채 다시 형들을 쫓아갔답니다. 형님! 형님! 반쪽이가 또 쫓아오자 형들은 반쪽이를 동아줄로 칭칭 감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못 쫓아올걸? 형들은 무서운 호랑이 굴 앞에 반쪽이를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가버렸지요. 어느새 호랑이들이 어슬렁어슬렁 기어나와 반쪽이를 빙 애워쌌어요. 호랑이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자 반쪽이는 동아줄을 툭 끊어내고 하늘 높이 뛰어올랐어요. 얍! 한 발로 호랑이 등짝을 내리찍고 한 손으로 호랑이 꼬리를 잡아던졌지요. 단단한 머리로는 호랑이 얼굴을 후리쳤어요. 단단한 머리로는 호랑이 얼굴을 후려쳤어요. 눈 깜짝할 사이 호랑이들은 모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반쪽이는 호랑이 가죽을 잔뜩 치고 길을 걸었어요. 지나가던 부잣집 영감이 그 가죽을 보고 욕심이 왈칵 났지요. 이보게 젊은이, 나랑 내기 하나 하려나? 예? 내기요? 자네가 내 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내 딸과 혼인을 시켜주겠네. 대신 실패하면 호랑이 가죽을 몽땅 나한테 넘기게. 그러자 반쪽이는 넙죽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집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그날 밤 영감은 식구들을 불러모아 집안 곳곳을 잘 지키라고 일렀어요. 쟤까진 놈이 어찌 내 딸을 데려가겠어. 이제 호랑이 가죽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런데 밤을 꼴딱 새워도 반쪽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영감은 식구들을 집안 곳곳에 세워두었어요. 하지만 반쪽이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반쪽이는 사흘째가 되어서야 영감 집으로 향했어요. 영감 내 식구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었지요. 이틀 밤을 꼬박 세웠으니 졸음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요. 반쪽이는 살금살금 다가가 머슴들의 상투를 한데 묶었어요. 아들한테는 커다란 솥뚜껑을 씌워두고 며느리 입에는 피리를 물려놓았지요. 영감 수염에는 기름을 바르고 마누라 소맷자락에는 자갈을 잔뜩 채워뒀답니다. 반쪽이는 살그머니 딸의 방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쿨쿨 잠든 딸에게 벼룩을 한 줌 뿌렸지요. 딸은 머리를 슬슬 긁더니 온몸을 박박 긁어댔어요. 아유 가려워, 아이고 가려워라, 어우 나 죽네. 딸이 정신없이 방에서 뛰쳐나오자 반쪽이는 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소리쳤어요. 반쪽이가 따님을 데려갑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영감이 불을 켜려고 부싯돌을 탁탁 치다가 기름 바른 수염에 불이 붙고 말았어요. 아이고 영감, 이를 어째요? 마누라가 불을 끄려고 손을 내젓자 소맷자락에 든 자갈이 영감의 턱을 탁탁 때렸지요. 솥뚜껑을 뒤집어 쓴 아들은 하늘이 무너졌다고 소리치고 며느리는 피리만 삑삑 불어댔어요. 머슴들은 내 상투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니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지 뭐예요. 부잣집 영감은 약속대로 반쪽이와 딸을 혼인시켰어요. 호랑이 가죽을 얻으려다 혼쭐이 나긴 했지만 지혜로운 반쪽이가 퍽 마음에 들었던 거지요. 색시도 착하고 똑똑한 반쪽이가 내심 좋았답니다. 반쪽이야 뭐 두 말하면 잔소리지요. 그 뒤로 반쪽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문에는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반쪽이를 본 사람이 있대요.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반쪽이에게 하늘이 복을 내린 건지도 모르지요. 옛날 옛날 어떤 마을에 인정 많은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어느 날 밤 마을에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쳤지요. 할아버지는 벼들이 무척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기다란 살포를 지팡이 삼아 짚고서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논바닥에는 빗물이 가득 차 있었고 벼들이 이리저리 쓰러져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살포로 먼저 논에 괸 물을 뺐어요. 그리고 쓰러진 벼들을 세우느라 몹시 바빴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파다닥 파다닥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보니 커다란 황새가 죽을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고 있었어요. 황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할아버지는 당장 황새를 쫓아가고 싶었지만 벼들이 걱정되어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때 황새가 주르륵 주르륵 눈물을 흘리지 뭐예요. 그것을 본 할아버지는 얼른 황새를 쫓아갔어요. 황새 둥지는 강 근처 소나무 위에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황새를 따라 막 도착했을 때 혀를 날름날름거리는 늙은 구렁이가 나무를 휘휘 감으면서 황새 둥지로 올라가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는 늙은 구렁이를 치려다가 곧 살포를 내려놓았어요. 예로부터 늙은 구렁이는 무서운 힘이 있어서 함부로 죽이면 훗날 큰일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머뭇거리는 사이 늙은 구렁이가 스르륵 스르륵 움직였어요. 그리고 큰 입을 쩍 벌려 새끼 황새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지요. 새끼 황새들이 오들오들 떨자 어미 황새는 더욱 안타깝게 날개짓을 해댔어요. 할아버지는 마침내 새끼 황새들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지요. 할아버지는 살포를 다시 들어 있는 힘껏 늙은 구렁이를 찔렀어요. 하지만 어쩌면 좋아요. 그만 살포 끝이 부러져서 늙은 구렁이의 꼬리에 박혀버렸지 뭐예요. 늙은 구렁이는 부들부들 몸을 떨더니 머리를 바짝 쳐들고는 할아버지에게 마구 덤볐어요. 간신히 몸을 피한 할아버지가 다시 부러진 살포로 구렁이의 머리를 콱 찔렀지요. 그러자 늙은 구렁이는 파르르 몸을 떨더니 어느 틈엔가 푸르스름한 연기가 되었어요. 푸른 연기는 할아버지 몸을 한 바퀴 휘돌고 나서 하늘로 사라져버렸지요. 연기마저 사라지고 나자 그제야 할아버지는 휴 하고 안심했어요. 한편 늙은 구렁이는 제 모습을 찾아 자기 동굴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영감을 혼내주지? 구렁이는 부글부글 끓는 화를 달래며 공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휘리릭 예쁜 꽃이 되더니 아니야, 이건 아니야. 또 휘리릭 팔짝 뛰는 개구리가 되었지요.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휘리릭 미끈미끈한 미꾸라지가 되더니 됐어, 됐어. 복수를 할 수 있겠군. 하며 좋아했어요. 며칠 뒤 하루는 할아버지 집에 미꾸라지 장수가 왔어요. 할아버지는 미꾸라지를 넣고 끓인 추어탕을 아주 좋아했지요. 그래서 며느리는 미꾸라지를 사서 추어탕을 맛있게 끓였어요. 사실은 늙은 구렁이가 미꾸라지로 변한 것인데 아무도 이것을 눈치채지 못했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추어탕을 맛있게 끓여서 제일 먼저 할아버지에게 추어탕을 떠다 드렸어요. 할아버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추어탕을 한 숟가락 푹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러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억!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몸이 시퍼렇게 퉁퉁 붓기 시작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어서 약을 지어오세요. 아니, 의원을 먼저 불러와야겠는걸? 모두들 허둥지둥 난리가 났지요. 그러는 사이 할아버지 몸은 자꾸자꾸 시퍼렇게 시꺼멓게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파다닥 파다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밖을 내다보니 황새가 온 힘을 다해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 황새가 우리 집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이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가 간신히 말했지요. 아들아, 마당에다 멍석을 깔고 나를 거기다 눕혀놓아보거라. 할아버지를 마당 멍석에 눕히자 황새가 검은 부리로 할아버지 배를 쪼아댔어요. 그러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웩 하고 토를 했지요. 그러자 입에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더니 휘리릭 몸을 바꿔 늙은 구렁이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들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늙은 구렁이는 할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미꾸라지로 변했던 것이었지요. 늙은 구렁이는 머리를 번쩍 쳐들고 할아버지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어미 황새는 구렁이의 머리를, 어디선가 나타난 새끼 황새들은 구렁이의 몸통과 꼬리를 검은 부리로 마구 쪼아댔어요. 늙은 구렁이는 독을 내뿜으려 했지만 미꾸라지가 되었을 때 힘을 다 써버려서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부르르 부르르 몸을 떨던 늙은 구렁이는 마침내 진짜 죽고 말았어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머리를 끄덕끄덕 하더니 황새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황새야, 고맙구나. 고맙다. 너희들이 내 목숨을 살려주었구나. 고맙다. 이 말을 들은 황새들은 할아버지 주위를 한 바퀴 맴돌고는 저 멀리로 날아가 버렸답니다. 목숨과 바꾼 꽃 한 송이. 홍매화 이야기. 옛날 옛적 매화꽃을 몹시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어요. 매화나무 가지에 꾀꼬리가 앉아 노래를 부르는구나. 저 낭랑한 울음소리 참 듣기 좋구나. 매화꽃은 봄 소식을 알려주는 귀한 꽃이야. 임금님은 흰 매화꽃을 볼 때마다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임금님은 이 세상 어떤 꽃보다 흰 매화꽃을 좋아했지요. 그러나 임금님에겐 매화꽃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다섯 살 난 귀여운 공주였어요. 어느 이른 봄날 공주는 매화나무 옆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때 꾀꼬리 한 마리가 날아와 꾀꼴 꾀꼴 노래를 불렀어요. 어린 공주는 꾀꼬리 노랫소리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지요. 저 꾀꼬리를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공주는 꾀꼬리를 잡으려고 매화나무 쪽으로 됐똥됐똥 다가갔어요. 그 모습이 몹시 위태로워 보였어요. 잠시 뒤 엄마야!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와 동시에 공주는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시중드는 하녀가 옆에 있었지만 어떻게 해볼 겨를이 없었답니다. 하녀가 헐레벌떡 뛰어가 공주를 안아 일으켰어요. 에구머니, 세상에! 하마터면 하녀는 까무러칠 뻔했어요. 공주가 매화나무 가지에 한쪽 눈을 찔려 철철 피를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녀는 급히 의원에게 달려갔어요. 그러나 상처가 어찌나 깊던지 공주는 한쪽 눈을 잃고 말았어요. 애꾸가 된 공주의 모습은 몹시 보기 흉했어요. 임금님은 애꾸는 공주를 볼 때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어요. 임금님은 왕궁 뒤뜰에 피어난 흰 매화꽃이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매화꽃을 볼 때면 마치 원수를 대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느 날 매화꽃을 바라보던 임금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여봐라! 저 매화나무를 당장 베어버려라! 그러고도 속이 풀리지를 않자 매화꽃을 보면 치가 떨리는구나. 지금 당장 방방곡곡에 있는 매화나무를 몽땅 베어 없애도록 해라. 만약 단 한 그루라도 매화나무를 키우는 백성이 있으면 엄한 벌을 내리리라.
하고 일렀어요. 그리하여 임금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다른 꽃들의 부러움을 사던 매화꽃은 한순간에 자취를 감추게 되었지요. 일부러 공주 눈을 찌른 게 아니었건만 매화꽃의 운명은 확 달라졌어요. 이때 평양성 안에 인자한 선비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선비의 집에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죽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선비의 딸 이화가 흰 매화꽃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였지요. 선비는 늘 걱정이 되었어요. 임금님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 매화나무를 키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 소식이 임금님 귀에 들어가는 날이면 목숨을 잃을 게 뻔하니까요. 하루는 선비가 딸을 불러놓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이화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매화나무를 베어버리도록 하자. 아버님! 이화의 눈망울에 이슬이 맺혔어요. 나라님의 명령을 어기면 풀벌레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지 않느냐. 우리 집 뒤뜰에 매화나무가 있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라. 식구들이 살아남을 것 같으냐? 그렇지만 매화꽃을 키우는 게 어찌 죄가 되나요? 그래, 그건 내 말이 옳구나. 하지만 백성이 임금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 세상인 걸 어쩌겠느냐. 아버님, 저는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계속 매화나무를 키우고 싶어요. 아무리 임금님의 뜻이라지만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뒤뜰에 있는 매화꽃을 다른 사람이 어찌 알겠어요? 조금만 더 두고 보아요. 이화의 마음이 하도 간절해서 선비는 더 몰아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평양성 사람들은 물론이고 급기야 임금님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임금님은 노발대발했어요. 뭐야? 평양성에 사는 선비의 집에서 아직껏 흰 매화꽃을 키우고 있다고? 이런 괘씸한 놈을 보았나? 여봐라! 그러자 곁에 있던 신하가 대답했어요. 예, 상감마마. 지금 즉시 사람을 보내 평양성에 사는 선비와 그 식구들을 몽땅 잡아들여라.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보여주리라. 마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궁에서는 급히 군사들을 평양성에 사는 선비 집으로 보냈어요. 군사들은 말을 달려 선비의 집으로 들이닥쳤지요. 때는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이었어요. 매화나무에 흰 꽃이 피기엔 아직 이른 때였지요. 군사들이 들이닥치자 선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군사들은 뒤뜰에 있는 매화나무를 가리키며 다그쳤어요. 아직껏 매화나무를 기르는 집이 있다니! 상감마마의 노여움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선비 곁에 있던 이화는 몹시 당황했어요. 자기 고집 때문에 식구들이 피해를 입을 걸 생각하니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지요. 때마침 석양빛을 받은 매화나무는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말없이 매화나무를 쳐다보던 이화가 이윽고 입을 열었어요. 이 매화나무는 소녀가 키운 것입니다. 하지만 흰 매화꽃이 피는 나무가 아니라 붉은 매화가 피는 나무입니다. 임금님께서 흰 매화나무를 없애라 하셨지 붉은 꽃이 피는 홍매화를 없애라고 하진 않은 걸로 아옵니다. 그래서 베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사대장이 두 눈을 부릅뜨며 우리나라에 홍매화가 핀다는 소리를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어찌 거짓말을 하려 드느냐? 하고 으르딱딱 댔어요. 사실입니다. 만약 이 매화나무에서 붉은 꽃이 피지 않는다면 그때는 소녀의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화가 당차게 나오자 군사대장도 더 이상 다그칠 수가 없었어요. 꽃이 피는 이른 봄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요. 좋다!
만약 이 매화나무에서 붉은 꽃이 피지 않는다면 온 식구들이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곳에 머물며 꽃이 필 때를 기다렸다가 이 처녀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하여 불안한 나날이 하루하루 지나갔어요. 세월은 화살처럼 빨라서 어느덧 봄 기운이 매서운 북서풍을 몰아내기 시작했지요. 이윽고 매화나무에 점점이 꽃망울이 맺혔어요. 이화는 초조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아, 내가 잘못하여 졸지에 온 식구가 죽음을 당하게 생겼구나. 나 한 사람 죽는 것은 서럽지 않아. 하지만 죄 없는 부모님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장차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이화는 밤마다 매화나무를 부여잡고 피를 토하듯 울었어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또 빌었지요. 매화나무야, 매화나무야, 제발 우리 식구들을 위해 흰 꽃을 피우지 말고 붉은 꽃을 피우려우나. 이화는 밤이 깊도록 매화나무에 매달려 떨어질 줄을 몰랐지요. 그렇지만 마음속의 걱정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어요. 생각하다 못해 이화는 자기 손가락 끝을 물어뜯어 피가 흐르게 했어요. 그러고는 그 피를 매화나무 꽃망울에 한 방울 두 방울 똑똑 떨구었지요. 밤이 되면 이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화나무 앞으로 다가갔어요. 매화나무 꽃망울은 이화의 붉은 피를 머금으며 나날이 자라났지요. 그러나 이화는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날마다 피를 흘려 자기 몸이 몰라보게 야위어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마침내 매화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릴 때쯤 이화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었지요. 이화가 죽고 사흘 뒤 매화나무는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어요. 왕궁에서 나온 군사들은 그 꽃망울을 보고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붉은 매화꽃이 앙증맞게 피어난 것이었지요. 군사들이 앞다투어 탄성을 내질렀어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난 매화나무에 붉은 꽃이 피어난 건 처음 보네. 처녀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군. 선비는 이화의 영혼이 흰 매화꽃을 붉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딸을 잃은 슬픔을 잠시 잊고 선비가 말했어요. 자, 보시오. 분명히 흰 매화꽃이 아니라 붉은 매화꽃이 피어나지 않았소. 내 딸이 말한 대로 홍매화가 피어났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소. 그 때문에 내 딸아이는 시름에 겨워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오. 그러면서 선비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목 놓아 울었어요. 이화야, 이 붉은 매화꽃이 내 눈에도 보이느냐? 선비의 마음은 기쁨과 슬픔으로 얼룩졌어요. 이화의 말대로 붉은 매화꽃이 피어난 것은 기쁨이었고, 이화가 너무 일찍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은 슬픔이었죠. 만약 임금님이 온 나라에 있는 흰 매화꽃을 베어버리라고 명령만 하지 않았어도 내 딸 이화는 저 세상으로 떠나지 않았을 텐데. 군사들은 아무 소리도 못한 채 그만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 일이 있은 뒤 우리나라 땅에는 붉은 매화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화의 영혼을 달래주기라도 하려는 듯 홍매화는 몇 년 사이에 이 고을 저 고을로 활활 퍼져나갔지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붉은 매화꽃을 볼 수 있는 것은 저 옛날 매화꽃을 너무나 사랑한 선비의 딸 이화 덕분이라고 해요.